번째 테마는 실적 테마에서 첫 번째 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맞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 기기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 네, 맞습니다. 분석이 필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우리 앵커님은 뭐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여성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파마 리서치를 먼저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는요, 무엇보다도 이 재생의약 전문 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리쥬란하고 콘쥬란, 그리고 리쥬비엘을 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의 포트폴리오, 의료기기 쪽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되고, 특히 영업이익이 정말 놀랄 노짜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건 영업이익입니다. 먼저 보면서 자,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520억입니다. 2022년도에 660억입니다. 2023년도에 920억,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1166억, 1200억이 된다면 매년 고속성장, 초고속성장하는 파마리서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있을까요? 자, 고속성장하고 있는 파마리서치는 지금 현재 매년 QOQ, YY 기준으로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요. 특히나 2분기 같은 경우도 1분기와 2분기도 고속성장의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284억, 거의 300억 육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전 분기 대비 거의 10% 육박하게끔 이 상승 영업이익의 급증이 나옵니다. 특히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 금은 월요일장의 이 깊은 음봉이 정말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날이었습니다. 8월 1일 날 목요일 날에 골드크로스를 내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후에 자, 금요일장과 월요일장의 이 급락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더 샀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이 어제는 관통형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골드크로스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오늘 자, 골드크로스를 내면서 추가적인 우상향이 보일 수 있는 전고점에 15만 6천 원짜리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손바뀜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우상향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후장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기업 분석을 잠깐 해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력 제품이 리쥬란 뿐만 아니라 콘쥬란의 해외 뷰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금 주요 추출 제품들의 성장성이 올해가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쭉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해드리자면요. 영업이익은 그냥 정말 뭐 하나만 안 들었지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육박하기 때문에 자, 팔면 다 낫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유보율 8,600%에 부채 22%의 파마 리서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파마 리서치 오늘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흐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입니다.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도 바이오는 좀 굳건했단 말이죠. 오늘도 네, 업종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바이오입니다. 이 네.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약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조선 그리고 결은 비슷하지만 코스닥에 조금 더 힘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제약 바이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ABL 바이오 오늘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항암제 분야에서 기존 항암제 시장에서 신약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중항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ABL 바이오의 글로벌 확장 세 있어 가지고 좀 면모를 좀 보여드렸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네투를 투과하는 파킨슨병의 치료제 자 ABL301에 대해서 사노피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 이전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기술 이전 뒤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마일스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이
반환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자, 반환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할 때 첫 번째로 계약금뿐만 아니라 반환 의무가 없는 여러 그 계약금이 금액이 좀 1%에서 2% 작거든요.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박입니다. 이런 반환 의무가 없는 금액이 거의 910억이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노피에서는 끝까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BL 바이오는 특히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관통형 캔들을 내고 있습니다. 추세 우상향으로 잡혔다가 특히나 7월 31일부터의 지수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자 금은 월요일 자 깊은 음봉을 60일선까지 줬고요. 자 어제 오늘 V자 급등에 성공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기관과 이거는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추세 우상향의 변곡점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ABL 바이오는 꼭 요런 5장 종가 배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가 배팅이 가능한 ABL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리가캠 바이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ADC 항암제 개발 전문 업체이고 대한민국의 ADC 개발 업체의 넘버원의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ADC 기술 추출이 지금까지 12번을 했고요. 총 계약금만 해도 6조 원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도 지금 반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약간의 오전장 매수 들어오다가 차익 매도를 내놓고는 있지만 기간은 오늘 3만 7천 개가 들어오면서 자, 월요일에 깊은 음봉을 다시 한 번 더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추세 우상향을 만들어 놓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ABL 바이오하고요. 리가캠 바이오고 차트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이 그 월요일장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금은 월요일장의 추세는 다 같이 이탈합니다. 그러나 누가 저번 주까지 누가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추세를 만들어 놨다가 단기 이탈한 종목들이 바로 추세를 살려놓는 그 업종과 그 섹터가 지금 현재 주도 섹터와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는 자 오늘 종가 배팅 가능하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내일 5일선에서 받쳐놓고 자 이 분할 매수 들어가신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은 지난 7월 31일 1일이 52주 신고가였습니다. 정고점 다시 돌파에 대한 힘이 있을 수 있을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대양고래 테마입니다. 고래 사냥꾼으로 사실 말도 네 맞습니다. 뭐 네. 말은 알 수가 없죠. 네. 역시 이 재료를 볼 때는 우리나라의 재료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재료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지분 변동 그리고 세계 최초 그리고 정부 정책이 있는데 현재 정부 정책.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에 우리 제일 강한 재료를 먹고 있는 지금 대왕고래 테마는 정부 정책입니다. 특히나 대왕고래의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고 뭘 한다는 뜻이 아니라 뭘 앞으로 기대감도 있는데 그 기대감이 파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시추돼서 나오는 그 과정은 기간이 길 수는 있으나 지금 시추 예상 2000조라는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지금 과거에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강 테마가 몇 배 올랐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중간에 어설프게 들어가더라도 10배짜리였는데 요번에 이 대왕고래 테마가 어느 정도 상승 파이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존재하는 테마 중에서는 파이가 제일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좀 봐야 되는 것은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화성 밸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밸브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개별적인 종목으로서 자 월요일장의 금은 월요일장의 깊은 음봉이 났지만 종가에 끌어올렸고요. 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11,500원 때의 이 추세 우상향을 지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대왕고래에 존재하는 테마 중에서 제일 강하다. 추세 명의는 제일 강하고 앞으로 주도의 종목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천연가스 밸브 국내 1위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 있어 묶여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것은 역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러 테마 종목들을 보시다시피 추세 이탈해서 아직까지 이동평균선을 지금 정배열 다시 말해서 위치까지 못 올려놓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은 월요일에 이 음봉을 딛고 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추세
전체의 이 정배열에 올려놓는 걸 보게 되면 역시 강하다. 자, 매도보다도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구간까지 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두 개의 종목을 여러분들 꼭 계좌에 넣어두시고요. 여러분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자리가 올 때마다 사고 팔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상에는 1등 제약바이오입니다. 수급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종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약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제약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금 제약바이오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런 녹십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코로나19 때 대박이 났던 종목인데 그 이 3년 동안 조정을 받고 이제는 정배열의 모습과 올해가 아닌 내년을 기약하는 수급이 현재 쌍끌이 매수 가 지금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 검은 올리오가 저번 주부터 변동성은 조금 왔지만 그 변동성을 딛고 추세가 5일선을 다시 타고 간다는 것은 이제는 하반기를 보고 들어오는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면역 글로불린의 혈액 제제에 알리글로의 이 매출 본격화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을 딛고 있는 하반기, 특히나 내년 시장의 매출액이 알리글로의 매출이 약 한 1,500억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 플러스 1,500억이 플러스 된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을 위해서 좀 롱 포지션으로 녹십자는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매목 꼭 해놓으십시오. 자, 보령입니다. 자, 보령의 종목은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꼭 매물을 해놔야 되냐.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566억입니다. 자, 하단에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자, 2023년도에 682억입니다. 근데 올해 거의 800억 가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20%에서 30% 고속 성장하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의 믹스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올해 800억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오게 되면 시총이 지금 현재 7,500억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와 제약 업종 중에서 PBR이 10배 주는 회사가 있나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오면 지금 현재 2조? 최소 못 나와도 1조 5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자리는 그 역량으로 통해 가지고 추세가 지금부터 잡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은 올리오일에 깊은 음봉을 딛고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더 추세를 만들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관통용 캔들을 만들어 놓는 자리는 매수 급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전략, 종목 전략 고민 많으십니다. 이번에 울산으로 내려가신다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라오지 마시고요.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은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부산, 포항, 울산, 그리고 또 경남 창원, 마산뿐만 아니라 대구, 그리고 경북 쪽에 계시는 분들 저와 함께 종목뿐만 아니라 하반기 주도주 종목을 오픈해서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을 가지고 하반기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그 두 시간, 이번 주 8시, 아니, 죄송합니다. 이번 주 8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이대리 스피드 알리러 가시니까 예, 네.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